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하시네요. 지금 스케일링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한 번, 밥 먹고 한 번. 어디 가세요? 아침마다 저 위에 올라가요. 잤어? 보시면 저기 다 숲이에요. 이 숲에 되게 새들도 많아가지고. 꿀물이에요, 꿀물. 아니요, 꿀물 한잔 먹어도 먹으면 에너지는 보충이 되는데 식욕이 확 올라요. 아침도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이놈은 저희 막내 허풍참입니다, 허풍참. 아주 맛을 말썽쟁이. 그냥 집안 걷고 돌아다니면서 막 깨고 핥히고. 조깅 하실 때는 무슨 생각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시작 전에 이제 어디를 이제 가야겠다 생각만 하고 그냥 내 호흡에만 좀 집중해서 뛰는 편이라서.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달리기만큼 본인의 이 심장 소리, 호흡 소리 안 좋을 수가 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고민하고. 어? 아, 잘못 들었네요. 오늘 길 가다가 돈 주으면 부자 되는 거라고. 여기 또 아침에 조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돈도 벌고 좋네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운동 유튜버로서 좀 롤모델이라고 하는? 좀 다른 분들도 좀 보고 해야 되는 사람이 딱 있어요, 한 사람. 누구요? 까루. 까루 같은 경우는 진짜 하루가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게 얘기를 들으면 유튜버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본인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까로가 동생이지만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연어예요, 연어. 메뉴는 요리 자주 해드시는 거 맞죠? 늘 항상. 근데 이제 네, 뭐 운동을 별로 안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챙겨 먹어요. 왜냐면 명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진짜 자주 요리를 하게 되거든요. 어! 헤이타. 마늘. 아! 이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루의 질이 달라져요. 그 MMA 선수분들도 그 영양사 분들을 되게 큰 돈을 주고 섭외하는 게 컨디션 자체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이게 많이 먹는 것보다 굉장히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좋은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못 따라가요. 그래서 더 좋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좀 먹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어를 좀 많이 챙겨 먹으려고 해요. 연어를 많이 챙겨 먹고. 개인적인 생각은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식사 좋은 음식을 먹으려 노력하고 있죠.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의 가장 좋은 공급원이며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성장애에 특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피망은 여름철 고강도 운동 시 특히 좋은데 지치고 피로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죠. 마늘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허브 중 하나로 항산화 그리고 심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숙주나물은 숙취 해소에 큰 기여를 하는 간 회복 능력이 탁월합니다. 더불어 다이어트와 노화 예방에 좋기 때문에 같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뭐 하시나요? 운동 가야 되는데 운동 가기 전에 좀 텀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밥 먹었으니까 요거트 좀 먹으려고요. 요거트요? 네.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먹습니다. 일단 과일 좀 지워놓고요. 그리고 뭐 아몬드, 견과류 같은 거. 해바라기 씨 뭐 이거 맛이 없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반 조각 정도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요거트는 세대 5대 건강식품으로서 심장 건강,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체중 감량 등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호에 따라 과일이나 견과류를 섞어 드시면 좋은데 피로 회복과 혈액 건강을 위한 아몬드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블루베리를 추천합니다. 운동을 한 12시 정도 갈 거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좀 씻고 뭐 좀 해야 할 것 좀 있어가지고 뭔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이라든지 운동 가기 전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그냥 한 판만 그냥 약간 좀 일종의 의식이랄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 하나만 보고 자자 뭐 이것만 해 하고 공부하자 이런 것처럼 운동 가기 전에 좀 한판 멘탈 관리죠. 멘탈 관리. 운동을 하기에는 나의 의지와 체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이거는 제 멘탈을 다스리는 거죠. 이걸 직접 함으로써 되게 침착해지고 화해져요. 성격이. 아이디를 저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파브르를 존경해서 그래요. 제 위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위인이잖 파브르. 그래, 저도 파브르처럼 되고 싶다. 파브르는 곤충을 최고의 곤충 수집가로 알고 있는데. 네, 벌레 수집가. 벌레요? 벌레 곤충들 여러 가지로 수집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죠. 포용하고 싶다. 네가 죽여! 멘탈 관리죠. 멘탈 관리. 아씨. 근데 내가 저 맞았는데 제가 죽였어. 아니 뭐야! 와 정글차이 진짜. 탑차이 야야야! 탑차이 야야야! 멘탈 괜찮으신가요? 그럼요. 관리 잘 됐습니다. 운동 잘 될 것 같아요. 헬스장 가실 때는 차로 이동하시나요? 예, 날씨가 좀 덥고 헬스장이 두 개예요. 하나는 바로 앞에 있는 곳이고 또 하나는 수원에 있는 곳인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집중을 좀 하고 싶은 날이기 때문에 수원 쪽으로 가서 네, 하려고 지금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 운동으로 주 5일 하거든요. 그래서 ABCAB로 하는데 A는 전면 사슬, 그러니까 뭐 앞에 근육들, 푸시프레스나 이런 것들. B는 이제 후면. 지금 저는 등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마지막 이번 주에 마지막 B 운동이기 때문에. 웨이트는 전면, 후면, 하체, ABC로 주 5일 시행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ABC, AB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B 같은 경우에는 3세트 10회로 6종류의 고강도 운동, 두 번째 AB는 3세트 20회로 6종류의 저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컨디셔닝은 미국 디비전 1 대학 트랙 앤 필드 프로그램에 따라 주 5회 시행하고 있고 그중 2회는 드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의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고 기능과 사이즈가 알맞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려 더운 날씨에 고강도 컨디셔닝은 체온 관리 및 컨디션 유지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인 저녁 6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되게 더워요. 그리고 지금 폭염주의보도 간간이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 확인하시고 운동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여름만큼 또 운동하기 좋은 시기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의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좀 초저녁 해가 뜨고 해가 막 뜨고 막 지기 전에 운동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히려 더위를 건강하고 그리고 운동으로 이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와, 진짜. 아직 뭐해? 와.